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크리에이터입니다.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로 이 스타워즈의 오랜 팬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던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내놓은 7년 만의 신작인데요. 이 언론 공개 당시 아바타가 떠오른다라는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SF 블록버스터 영화이기도 합니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적 AI입니다. 이 키워드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인 AI 그리고 인간의 적 AI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데요. AI와 인간이 함께하는 미래 모습을 그린 영화 중에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10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고도화된 AI들에 의해 핵 공격이 시작된 이후 서구 국가들은 AI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전쟁을 끝내 최종 무기를 찾아 뉴 아시아 국가를 수색하게 됩니다. Whatever's in there, they're sure worried about someone getting in. Yeah, we're getting out. 전직 특수요원 조슈아는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AI 작전에 다시 합류하게 되고 인류 위험 무기와 이를 만들어낸 창조자를 찾아 나섭니다. Did you locate the weapon? Yeah, it's a key. 찾던 무기가 아이의 모습을 한 AI임을 알게 된 뒤 조슈아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지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She looks like a little girl now, but she's growing. Whoever has that kid wins the war. 인간과 AI와의 공존, 우리가 진짜로 만날 미래의 모습은 어느 쪽일까요? We are this close to winning the war. Are you going to heaven? No. We're the same. We can't go to heaven. Because you're not good. And I'm not a person. 그렇다면 영화 크리에이터가 아바타를 떠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가까운 미래, 또 인간과 다른 존재와의 갈등, 그리고 인간다움과 화합에 관한 이야기. 이 두 작품 모두 이 독창적인 세계관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와 같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요, 이 블록버스터의 틀을 깼다는 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결이 비슷하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연적 SF입니다. 이 흔히 SF 영화라고 하면 비현실적인 스페이스 공상 영화거나 또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이 크리에이터는 발전된 기술을 아주 화려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현재 우리의 삶에 적응되면서 발전한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자연적인 SF를 보여줍니다. 영화 크리에이터는 20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기술의 발전, 현실에 없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The creator, AI has gotten better and better. And it feels like we're at that tipping point now. And this movie questions, what does that look like 50 years from now when AI is more embedded as part of society? 감독은 동남아 여행 당시 승려들이 사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로봇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Whether it be the simulants or our robots, we found a really lovely balance being able to show the tech but also show that they think for themselves, they have feelings. 특히나 촬영 부분에서도 기존 SF 영화가 달랐습니다. 이 영화 속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을 먼저 하고 세트장을 짓거나 그린 스튜디오에서 이 촬영을 하는 일반적인 SF 영화와 달리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마친 뒤 편집 단계에서 전체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실제 장면 위에 그래픽을 올리는 역설계 방식을 택한 겁니다.
What's so unique about it is instead of filming everything in a studio with green screen, we are shooting in these beautiful countries.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 또 기계적이지 않은 AI. 영화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익숙한 주제 속에서도 새로운 방향의 인간다움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It's hard to know whose side to be on. It deals with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What does it mean to be alive? And can love kind of transcend those divides? I feel like if you have an agenda like that when you write a story, you're probably going to make a very bad film. But as you write a film that interests you, that has dilemmas and ideas in it that excite you, and I think if there is a message in this movie, it is about having empathy and understanding people who are from a different place and seeing things from their perspective. 네, 무엇이 더 인간적인 것인가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효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 사람을 닮은 로봇 그리고 일반적인 로봇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인간과 닮은 로봇을 시뮬런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로봇 쪽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가요? 네, 이게 영어로 시뮬런트라고 보면 뭐 모조품, 가짜 뭐 이런 뜻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SF 속에서 로봇 들이 여러 종류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모습과 뭐 완전히 똑같거나 또 그래서 이 복제 인간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AI 로봇을 따로 시뮬런트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영화 크리에이터에서도 그렇고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영화 시뮬런트도 이 같은 개념의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F 속에서 자주 쓰는 일종의 뭐 한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 장면을 볼 때는 좀 너무 똑같아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실제로 요즘 AI 로봇 중에 인간과 좀 비슷한 로봇을 보면 저는 좀 불편하거나 기분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네, 현실에서 보는 로봇이 만약에 인간과 너무 똑같을 때 어떤지 기분이 좀 깨름직하고 네. 이상한 느낌이 네. 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인간이 로봇이나 이 콘텐츠 속 안에서 이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불쾌한 골짜기 이론입니다. 이 1970년 일본의 로봇 과학자 이 모리 마사히로 박사가 언급했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과 많이 닮아있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다가 인간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만 있는 이 산업용 로봇에서 또 휴보아 같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호감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인간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을 똑같이 따라하는 AI 로봇,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피아를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네. 있는데 이런 로봇을 볼 때는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로봇의 외모가 뭐 인간과 구별할 수 없고 또 행동조차 인간과 거의 똑같아진다. 네. 그러면 다시 호감도가 상승해서 결국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마다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는 이 감정의 결, 그러니까 뭐 감정의 어떤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피아 로봇을 보고 누군가는 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기분이 나쁘다 나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피아 로봇을 개발한 이 헨슨 로보틱스 사에서는요 일부러 소피아가 인간과 너무 유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줘서 이 불쾌한 네.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발도 씌우지 않고 머리카락도 없는 채로 얼굴만 만든 채로 이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 영화 크리에이터 속 시뮬런트들도 그 목 뒤쪽에 로봇의 형태를 좀 남겨놔서 로봇다움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실물 현장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로봇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영화나 게임 같은 데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이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최초로 모션 캡처 기법이 당시에 사용이 돼서 사실감 높은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높은 사실감 때문인지 이 영화를 보러 간 아이들이 중간에 너무 무섭다면서 영화관 밖으로 뛰쳐나온 네.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영화 캐츠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캐릭터가 너무 징그러웠다.
이게 이제 이유였습니다. 흥행 참패의 이유였는데요. 우리가 캣츠 뮤지컬을 볼 때는 사람인 배우가 고양이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 고양이 인간에 대한 이 불쾌한 골짜기의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 흥행참패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의 어떤 실사화 영화들을 보면 좀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AI나 로봇이 좀더 인간 같아지려면 그 움직임이나 정보 같은 것뿐 아니라 감정까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 감성지능, 그러니까 AEI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인간의 감성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감정 인식 AI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서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서 이론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크게 6가지, 그러니까 뭐 행복, 놀라움, 두려움, 혐오, 분노, 슬픔 이렇게 6가지로 나눈 뒤에 이를 우리가 표정이나 뭐 신체 언어, 억양 이런 것들로 인간이 전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AI가 상대의 표정이나 자세, 심박수 혹은 이제 뇌 활동에 의한 어떤 생리적인 신호 변화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상대의 감정을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AI의 이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기술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인식하던 감정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구분을 해서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 감정 인식 AI 기술은 우리가 이 로봇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과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하면 로봇도 만약에 함께 웃어줬을 때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특히 이 감정 인식 AI 기술을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인간의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게 사실 인간인 우리도 어려운 부분인데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AI가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상대의 표정은 대부분 침착하고 차분하겠죠. 근데 그 뒤에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는 뭐 AI도 모르고 사실 우리의 인간도 사실 쉽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지은 표정만 그리고 내가 내보내는 뇌신호만으로 나의 감정을 AI가 멋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부감도 많이 들고 또 불쾌하기도 할 거고요. 또 사적인 감정을 가질 인간의 권리마저 뺏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AI 법을 만들 때도 직장이나 학교 등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 감정 인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말 AI가 점점 더 인간다워지면서 미래 AI가 가져올 세상을 저도 계속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상상을 좀 현실로 보여주는 영화 크리에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